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포기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제일 중요한 스티어 박스. 네. 하고 휴지 두루마리가 필요해요. 이거 돌리는 부분. 손잡이, 하고 빨간 펜, 아니면 잘 보이는 펜이면 돼요. 하고 칼, 색종이나 종이가 필요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 이 부분을 깨끗이 잘라주세요. 잘라볼게요. 삐뚤빼뚤해도 돼요. 어차피 뽑기는 잘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부분을 잘랐어요. 이쪽도 잘라볼게요. 넓은 그대 있잖아요. 가위로 해주세요. 근데 가위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칼 쓰는 게 좋아요. 하고 칼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칼쓸 때는 많이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 부탁해요. 칼을 가져오는 게 좋아요. 아야, 저 연습. 어렸을 때 연습할 때도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더 안전했죠? 이제 여기다가 나오는 곳을 만들어야겠죠? 우선 색종이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저는 종이로 하겠습니다. 종이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반듯자체로 붙이세요. 하고 있잖아요. 색종이로도 붙여도 돼요. 색종이. 예쁜 색종이가 있다면 그걸로 붙여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색종이로 붙여볼까요?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 이제 못 붙일 것 같네요.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종이로 하겠습니다. 네, 강력 접착제. 짜주시면 좋아요. 짜주세요. 모양대로. 액자파일은 왜 필요한지 궁금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드니까.
네. 네, 다 붙였으면 뚜껑을 닫고. 종이를 붙여주세요. 연세야, 누나 있잖아. 왜 뭐지? 네임펜, 두꺼운 네임펜 같은 거 있니? 아빠. 네, 이렇게. 네, 제가 지금 두꺼운 네임펜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는 사탕볶이라고 예쁘게 담았어요. 아니면 다른 걸 넣어도 되죠. 돼요. 그럼 저는 사탕볶이를 넣어서 네, 근데 펀드는 그래서 시키면서 하세요. 근데 저는 풀이 없어서 이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풀로 하는 걸 추천해요. 네, 우선 양도 있어요. 옆에를 해야겠죠? 잘랐어요. 이쪽이 잘라지고 여기 부분에 붙여주세요. 찢을 수도 있어요. 네, 우선 잘랐어요. 어떻게 봤는지 봐볼게요. 네, 여기 그러면 밑에 부분 전 그냥 두고 갈게요. 그럼 붙일게요. 네, 다 붙었어요. 네, 이제 여기 칼로 잘라주세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잘라주세요. 우선 어떻게 잘르냐면요, 이렇게 있죠? 이 끝에 부분을 자르고 이쪽 부분을 잘라주세요.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반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난 크기를 적여주세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그어주세요. 조금 작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한 여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해요. 알람나요. 이 상대로 갈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제가 그린 손대로 잘라주세요. 네, 잘랐어요. 잘랐으면 이 투명 파일 여기 달린 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잘랐나? 고마워. 좀 크게 자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개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달려요. 네. 네,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 붙을 때는 접착제나 폰트로 붙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종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에 이걸로 닦아줄게요. 정리해주고요.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게 필요해요. 이거 우산 넣기를 이렇게 대고 그리세요. 대고 그리세요. 그래서 구멍대로 그리세요. 구멍대로 그린 다음에 칼로 다시 발라주세요.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으면 이게 들어가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들어가요. 이제 뒤쪽 부분도 잘라야겠죠? 뒤쪽 부분도 이렇게 자라면 좀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넣기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려줘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다른 방식으로 해요. 다른 방식은 거의 다 자로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고 하거든요. 이게 좀 더 쉬운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자로 해주세요. 자로 비비고 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뚫었어요.
다음에 한번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네, 딱 맞네요. 네, 그래서 넣기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넣기. 네. 손을 그어주세요. 사탕이 나오는 손잡이를 그리고 있어요. 잘 안 나올 때요. 아, 많아요. 제 거네. 네.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 선대로 또 잘라주세요. 이거를 3대로 잘라주세요. 3번 안 이거 추워요.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다 잘랐어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아까 내 뚫은 구멍으로 저는 막을게요. 여기다가 뚫을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뚫을게요. 이렇게 수지를 대고 눌러주세요. 그렸으면 칼로 잘라주시면 이거를 붙여주세요. 여기도. 구멍만 우선 뚫을게요.
좀 이상해요. 잘못 잘라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제 사탕이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사탕이 나오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녹이 안에다가 이렇게 판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줄여야겠죠? 여기 맞춰서 이렇게 안에다 띄워주세요. 반대쪽도 띄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투명 종이를 놔야겠습니다. 네, 여기 볼게요. 아, 잘려보세요. 여기 반으로 다시 잘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반으로 잘라주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에다 끼워주세요. 이거 좀 더 크게 줄여야겠어요.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재밌는 얘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